지금 여러분께서는 무궁화 꽃이 피어 있습니다. 최고의 방송, 이현우의 생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. 잠시 광고 보고 찾아뵐게요. 다시 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독거노인 이현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참 제가 이제 또 너무 기분 좋은 게 오늘 방송까지도 어제 방송도 그렇고요.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만 상품 소개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로 기분이 좋습니다. 자세한 상품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. 방송을 즐기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저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관심팬 등록하시게 되면 제 방송을 좀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또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 회원가입 하신 분들은 또 편하게 저희가 채팅을 나누면서 즐거운 방송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. 혹은 무궁화를 선물해 주시게 되면 제가 조금 더 힘이 많이 내서 용기 내서 방송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방송을 어떻게 보시는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. 오늘 상품 내용 잠깐 말씀드릴게요. 이렇게 여기 있죠? 네,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척해야 돼서. 예, 여기 있죠? 네, 비카 핀다. 참숯 슈즈볼하고요. 이 앞에 있는 거는 참숯 황토볼입니다. 이게 뭔지를 전혀 모르시니까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. 신발 모양이죠. 여기 딱 신발 모양이죠. 죄송합니다. 새 신발이니까 두개 묶여있네요. 자, 신발 이렇게 끼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그럼 대충 눈치가 오시죠. 어떤 건지. 요거는 뭐냐면요.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이제 지금은 겨울이라 저는 사실 운전을 좀 많이 하거든요. 신발을 신고 운전 많이 하다 보면 히터를 이제 발에서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때마다 신발에서 약간 이제 냄새가 날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양말 깨끗이 갈아 신고 발을 씻는다 할지라도 그 신발을 신고 또 이렇게 또 히터발을 맞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. 냄새가 나죠? 지금은 그런데 조금 있으면 봄비가 옵니다. 봄비가 옵니다. 네. 그러다가 또 장마가 오겠죠? 그러면 여러분의 운동화, 구두 이런 거는 좀 괜찮을까요? 아니죠.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예전에는 휴지를 이렇게 말아 넣었다가, 거다가, 한겨 스프레이가 있어요. 그걸 뿌리고 했었거든요. 근데 두 가지 문제가 뭐가 있냐면, 휴지를 깨끗하게 또 제거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, 이 한겨 스프레이가 돈이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. 왜냐면, 영구적이지 않으니까. 그래서 돈이 들어가겠죠? 자, 근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, 여기 참숯 황토볼이 있어요. 요거는 또 옷장 있죠? 옷장에다 쓰는 겁니다. 그래서 옷장에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또 제습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들 있잖아요. 요걸 하시는 건데 잠깐 제가 이걸 왜 상품 소개해드리고 싶은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 준비해서 원래 꺼내놔야 되는데 꺼내놓으면 좀 너무 지저분할 것 같아서 자, 향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. 이건요 향수입니다. 우리 스태프도 아마 놀랄 거예요. 제가 이렇게 여성적인 느낌이 있다는 거에 네, 남성적인 척을 많이 했거든요. 저는 이렇게 막 상남자 스타일로 막 얘기했는데, 방송 보지 또 놀라겠네요. 요 향수는 제가 좋아하는 CK5 향수를 쓰고 있고요. 예, 쓰고 있어요.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. 쓰고 있어요. 저 향수를 꼭 이렇게 들고 다녀요. 집에서만 뿌리는 게 아니라. 자, 그리고요. 제가 또, 아이고. 제가 또, 이거는, 피땡. 네, 피땡. 항균을 위한 옷 스프레이인데요. 자. 요것도 제가 갖고 다닙니다. 네, 이거 평소에 갖고 다니면 사실은 이제 뭐 담배 냄새나 사람들이 할때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. 그것도 포켓몬이 라이터 아닌가요? 아니에요. 라이터 아닙니다. 이거는 덜어 쓰는 거예요. 향수를. 좋죠? 여자분들이 다 이런 거 갖고 있어요. 하나 이거 그냥 어디서 구매하냐면요. 올리브땡. 그런 데 있잖아요. 여기서 팔아요. 그래서 냄새가 향이 되게 민감하다고요. 냄새가 얼마나 하는 게 아니라 내몸 향이 안 좋아서 상대방한테 기분 나쁠까 봐꼭 갖고 다니는 거고요.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그 향이랑 그 냄새